처방 못 주니 뭐라 그래요? 다 이해한다고 승희만 잘 챙기랍니다. 어메. 아이고 사부인이 참말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구만은. 아유 날도 추운데 뭐 다들 나오 계십니까? 어메 금정 오빠 왔어요. 어, 예. 아이고 고생했다. 어떻게 들어가시고? 아, 아닙니다. 저 또 나가봐야 됩니다. 어? 또 은행 가시는 김입니까? 어, 오야. 뭐 서울까지 이삿짐 짓고 가야 된다. 자, 방순아, 내 5층 갈아입자. 에이, 응? 그래요. 에이. 쟤 들어가도 됩니까? 에이, 에이 들어오더라고. 에이, 뭔 일이디야? 삼촌 이삿짐 싣고 가는 데가 서울 어딥니까? 뭐 동대문 오드락 하던데. 와 그럼어 인사동하고 억수로 가첩다 아닙니까? 어 맞다. 뭐 인사동에 심부름 시킬 거 있나? 아유 심부름이라기보다는 부탁이지. 예 지가 더더욱 좀 개는 게 있는데. 예 그거 삼촌이 사부인한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저 사부인한테 말이가? 아, 예, 지가 사부인한테 뭐라도 감사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. 예. 아, 그래 하자. 아, 참 그 윤식이는 뭐 하고 있노? 아께 나가가 안주가 안 들어왔어요. 아, 어디서 혼자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여? 아, 그러게 자식이 와 태도 없는 고집을 부리고 그러노? 그러게 말여라. 혼자서 뭔 정승입니까? 마누라는 울고불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만은 딸내미 말 한마디는 억수로 아픈갑지. 예? 자줌에 이거 사발 하나 주이소. 하는 게 이거? 혼자 먹으면 맛이 납니까? 누나 먹어야지. 아유 감사합니다. 자 한번 따라주고 있어. 아이고 시원하네. 죄송합니다. 어제는 지가 잘못했어, 이게. 아니다. 내가 심했다. 미안하대. 승구 아버지. 와. 혼자서 이래 끙끙 앓지 말고 쥐한테 솔직히 털어놔 보이소. 당신 일하는 거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기지. 그런 거 없다. 그래, 그 얘기는 오늘 그만합시다. 자, 예. 근데 승구 아버지. 와. 당신 요새 바람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, 예? 아, 뭔 소리고 지금? 언놈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더노? 아닙니다. 농담 한번 해본 거라, 예. 농담도 가리감사래. 예. 집에 활명수 사다 놓은 거 없어? 없는데 와예. 아, 소화가 안 되십니까? 에이, 그 다락이가 커져서 그런가 이 음식이 아래로 잘 내려가질 않는구만. 그 조카한테 침집 놔달라고 그래야 되겠어. 저 조카 약방 있지야? 승구 아버지 구미가십니다. 이? 그,